보드게임 메커니즘 시간이고요. 오늘은 60, 이거 뭐야? 아래 요거는? 아래 요거는 잊어주세요. 편집을 다 안 했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반협력 게임이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세미 코퍼레이티브 게임. 이게 보드게임 보통 가장 많은 게임들은 경쟁 게임이죠. 근데 팬데믹 같은 게임이 이제 흥하면서 협력 게임도 많아졌어요. 근데 협력 게임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 게이머거든요. 알파 게이머란 약간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의논해서 각자가 판단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지시를 내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협력 게임을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 알파 게이머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협력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플레이어 중에서 협력은 하는데 그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자가 꼭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데드 오브 윈터나 네메시스 같은 게임이겠죠. 그리고 요런 반협력, 세미협력 게임 말고 좀 다른 의미의 반협력 게임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경쟁 게임인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서 우선 데드 오브 윈터라는 게임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얘가 협력 게임인데 안에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의 게임이거든요. 데드 오브 윈터는 좀비 테마의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게 좀비가 창궐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은신처에서 식량을 구하러 막 나갔다 오고 막 하면서 무기도 뭐 아이템도 모으고 하면서 좀비랑 싸우기도 하면서 막 여러가지 생존 게임인데 각자 캐릭을 하나 잡아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캐릭마다 특징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배신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게임 시작할 때 뭐 이런 식이에요. 카드를 뭐 6장 있다고 쳐봐요. 5명이 한다고 했으면은 한 6장의 카드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장은 배신자 카드예요. 이걸 섞어가지고 5명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쓴 카드 한 장을 게임에서 빼요. 보지 않고. 그래서 이 빠진 카드가 배신자면은 우리 모두 협력하는 게임인 거고 그렇지 않고 배신자가 섞여 있으면은 우리와 다른 목적을 가진 한 명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요런 식으로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 때문에 아까 말했던 알파 게이머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누가 지시하려고 하면은 야 너 배신자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식의 반협력 게임이 있고 대표적으로 데드 오브 윈터를 예를 들었고요. 또 다른 형태의 반협력으로는 이제 캐슬 패닉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게임인데 베스트가 4인 4명에서 협력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게임이에요. 몬스터가 들어오는 것을. 근데 우리가 어느 쪽이라도 뚫려가지고 성이 함락되면 다 함께 패배하는 거예요. 막아내면 다 함께 이기고. 하지만 이겼을 때도 가장 많은 승점을 받은 사람이 마스터 슬레이어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경쟁도 있는 거죠. 그 안에 협력 속 경쟁이랄까요. 게임은 이런 식으로 보드판이 있어가지고 여기 성을 플레이어들이 지키고 있고 이 여섯 방향에서 몬스터들이 들어와요. 그걸 디펜스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피규어 같은 것도 놓고 하면 굉장히 실감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게임의 요 아래 보이는 종이 토큰만 사용합니다. 또 다른 게임으로 빛달 라세르나 라세르다? 네, 빛달의 게임 중에서 CO2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산화탄소 이제 감축에 대한 게임이에요.
플레이어들은 각자 국제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고요. 국제적 관계에서 이 뭐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환경을 이제 뭔가 지구의 환경을 위한 일들을 기업들이 하면서 오염을 막는 거예요. 만약 지구의 오염을 막지 못하면 전원이 패배고요. 막아내면 그 중에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미 협력이죠. 반 협력. 이 게임도 굉장히 요 색감이라던가 되게 예뻐가지고, 아, 재밌겠다 싶었는데, 역시 빗달 게임이어가지고 굉장히 룰은 무거운 편입니다. 가볍게 할 게임은 아니에요. 두 번째 메커니즘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약간 애매한데, 메커니즘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게임의 성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사건이나 혹은 어떤 실제적인 상황을 어떤 표현하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역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현실이나 가끔은 가상의 테마까지도 그거를 좀잘 구현해 놔가지고 게임적으로 조금 간소화시켜서 즐기게 해준 거죠. 대표적인 게임 몇 개를 예를 들어 보면요. 황혼의 투쟁. 요거는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 냉전 갈등을 표현한 게임이죠. 게임은 냉전의 초기, 중기, 후기까지 라운드가 이어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서로의 약간 세력 싸움을 하는 게임이에요. 요 보드판 디자인은 콜렉터스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놓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 발휘하려고 땅 따먹게 하는 느낌의 영향력 게임이고, 동시에 우주 개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게임의 승리 조건이 아마 우주 개발해서 뭔가 먼저 올리던가 아니면 뭐 세력으로 압도하던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게임이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카드로 다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카드 효과가 다 그 사건의 바탕으로 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어떤 효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소련 카드, 미국 카드가 있고, 그것도 뭐 초기 카드, 중기 카드, 후기 카드가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소련이 좀 유리하지만, 실제로도 소련이 강력했으니까. 근데 후기로 갈수록 미국한테 조금 더 힘이 쏠리는 그런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요 게임 말고, 제가 봤을 때, 반협력과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 중 하나가, 로마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해보진 못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보톡스에서 거마니님이 굉장히 찰지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겠다 싶은 게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트가 4.34, 게임 시간 300분, 뭐 5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아마 첫 풀은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5-6인 풀이어가지고 더 요즘 시대에는 돌리기 힘들겠죠? 지금 시국에는. 게임은 실제 로마를 배경으로 우리들이 로마의 한 가문이 돼요. 가문의 수장이 돼가지고 함께 로마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 시나리오에 따라가지고 뭐 포에니 전쟁을 뭐 장군을 보내가지고 뭐 치러야 되고, 뭐 역병이 나오면은 뭐 그것도 막아야 되고 하면서 함께 로마를 지켜야 되는데, 동시에 그 안에서 자기 세력의 인물을 높은 데 올리려고 서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진정한 정치 게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임을 하신 분들도 정말 이게 정치판이 이런가 싶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장군들, 병사들 막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진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임이에요. 이게 보드게임 중에서 자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 이 로마 공화국입니다.
제대로 정치를 한번 맛보고 싶다 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할 날을. 자, 이런 경우 말고 상상의, 가상의 세계를 시뮬레이션 한 게임이 반지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반지전쟁 제2판입니다 이거에. 아, 왕자의 게임과 느낌이 비슷하지만 왕자의 게임은 약간 경쟁이고요, 이거는 협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공화국을 어떤 분이 리뷰 쓴 걸 봤는데,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의자를 서로 앉겠다고 싸우는 느낌이었다고 하던데, 이 묘사가 너무 찰져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왕자의 게임은 경쟁이니까 필요에 따라가지고 싸우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초보자끼리 하면은 로마가 망해요. 자꾸. 아무도 못 이기고. 자, 그래서 이 반지의 전쟁, 반지의 제왕 영화는 모두가 아실 테니까, 소설도 좋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반지의 제왕 소설과 영화 내용을 잘 게임 속에 구현해놨고, 동시에 전쟁 게임으로서 실제로 이 사우론의 이 암흑 세력과 이제 인간 및 엘프, 드워프 등 연합군의 세력 간의 중간계에서의 전쟁이죠. 전쟁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 반지 원정대가 있어가지고 이들은 절대 반지를 이제 적진 한가운데에 버리러 가는 거죠. 요 사우론의 운명의 산 속에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승리 조건은 두 가지예요. 연합군 측은 반지를 프로도가 요 운명의 산에 던져 넣으면은 승리, 혹은 전쟁에서 압도하면 승리. 마찬가지로 사우론 측도 전쟁으로 압도하거나 그 프로도의 반지를 빼앗으면 승리겠죠. 근데 게임은 실제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 쉬워요. 왜냐면은 사우론의 군대가 워낙 강력하고 연합군 쪽은 병력이 약간 부족한 편이에요. 이 게임에서 요 유닛들이 싸우다가 죽으면요, 사우론의 세력이 죽으면은 죽은 애가 나중에 다시 소환시킬 수 있어요. 비용은 들겠지만. 근데 인간 측은, 요 연합군 측은 유닛이 죽으면은 얜 다신 못 써요. 다시 징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합군 쪽이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연합군 측이 막 엄청나게 전쟁에서 밀리고 거의 목줄까지 타는 상황에서 프로도가 반지를 던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이죠. 또 다른 게임으로는 이제 약간 그 생태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볼루션, 요거 진화죠. 유전자에 대한 게임이에요. 일종의 유전자를 좀 더 우월하고 유리한 유전자를 내가 사용해서 번식 경쟁을 하는 거죠. 게임은 진짜 예쁘죠. 이렇게 카드들이, 요 카드들은 전부 다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에요. 요거는 뭐 알을 많이 난다, 번식에 유리한 카드, 요거는 육식,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해주는, 요거는 긴 목, 남들이 못 먹는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막 이런 유전적인 특징을 잘 사용해가지고 나의 종족을 많이 번식시키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자라게 하는 게 게임의 목표예요. 이런 식으로 생태계 속 먹이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 종족의 뭐 개체수를 늘리거나 혹은 바디 사이즈, 몸집을 키우던가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경쟁하는 게임이에요. 또 다른 시뮬레이션으로 협력 게임인데 화재 진압 시뮬레이션이죠. 일종의 플래시 포인트. 얘는 협력 게임, 팬데믹 같은 협력 게임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화재가 난요한 건물 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존자를 구출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아씨, 난장판이 난장판. 이거 다 무너진 거죠, 지금 이거. 온통 불이에요, 불. 네. 게임을 이제 요집 주변을 도는 요 구급차도 있고 소방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불을 끄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 목표는 모두를 구출하는 거예요. 여긴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구조 요청 들어온 사람이 여기 토큰 써 있죠. 여기에 가서 구출해서 끄집어 와야 돼요. 이런 인물들을. 요 인물로 요 불구덩이가 가면은 죽는 겁니다. 얘도 팬데믹처럼 각 캐릭터마다 능력이 있어요. 뭐 액션 포인트 게임이기 때문에 뭐 프리 액션, 뭐 추가 명령 액션, 뭐 여러 가지 뭐불 끄는데 유리한 거, 뭐 사람 옮기기 유리한 거, 막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다른 시뮬레이션 게임으로는, 아, 요게 제가 봤을 때 진짜 시뮬레이션 느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18 시리즈입니다. 주식과 경영 시뮬레이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물론 간소화시킨 거긴 하지만, 어씨, 웨이트 보소. 4를 넘네, 4를 넘었네. 게임 시간이 아마 길어서 그럴 거예요. 1830이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을 무대로 해가지고, 철도 회사를, 이게 다 회사예요, 회사. 철도 회사를 내가 경영해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해가지고, 뭐, 배당금 받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임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이겨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때는, 이제 보드판에다가 철로를 깔면서 내 역을 세우고, 기차를 움직여가지고, 수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회사에 돈을 벌고요. 수익을 이제, 회사의 자금으로 저장하던가 아니면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뿌리던가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식표가 있어가지고 주식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면서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요. 배당을 해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뮬레이션이었고요. 그 다음 메커니즘이 싱잉. 노래하기인데요. 아, 이 메커니즘 좀 어려웠어요. 뭐랄까. 예제로 들 만한 게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게임에서 어떤 요구사항, 뭐 게임에서 어떤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노래나 뭐 허밍 같은 거를 사람이 해야 하는 메커니즘을 말해요.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게임이 하나뿐이어가지고, 요거를 예를 들겠는데요. 딕시 중에서, 이제 징크스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요게 요로 노래를 혹은 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되게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 좋은 게임인데요. 딕식과 약간 달라요. 카드를 9장 펼치고요. 한 사람이 이 9장 중에 무엇이 정답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정답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말해주냐? 역시 딕시처럼 뭐, 말로 해도 되고, 노래도 괜찮고, 동작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든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보고 사람들이 카드를 골라요. 어떤 카드가 정답인 것 같다. 그래서 틀린 사람들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맞은 사람도 점수를 받고, 대신 요 질문을 한 사람은 틀린 사람이 있어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아무도 못 맞췄다면은 본인이 감점 당합니다. 요런 식으로 딕식과 유사하게, 아, 설명은 해야 되는데, 다 맞추면 안 되게. 그런,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게임이죠. 이 게임이 이제, 노래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노래하기 메커니즘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어요. 다음 메커니즘으로는, 이제, 슬라이드 푸시. 이게,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저는, 밀어넣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게임에서 토큰을 밀거나 움직여서 그 방향에 있는 다른 토큰들도 함께 밀리도록 하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대표적인 게임으로 추상 전략 중에서 아발론이죠, 아발론. 이게 마피아 게임 아발론이 아니에요.
요 아발론 추상 전략은 요런 구슬 미는 게임이죠. 자기 차례에 구슬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칸 밀어넣는데 그민 걸로 상대방 구슬을 밖으로 밀쳐내게 하는 것. 그게 게임의 목표죠. 요런 밀치기도 있고, 제가 이따가 설명할 이제 기프 시리즈. 또 다른 추상 전략인데, 이 기프 시리즈에서도 요 말을 아발론과 유사하게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요. 다만 아발론과 다른 점은 상대방 말을 게임판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어요. 뒤쪽이 비어 있어야만 이게 밀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추상 전략으로 쇼부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쇼부 맞나? 아무튼. 근데 일본인이 만든 건 아닌데 왜 이름을 쇼부로 했지? 아무튼. 얘는 되게 특이한데 보드판이 4개가 있어요. 보드판이 4개가 있고 자기 차례가 되면 말을 2번 움직입니다. 근데 판한 군데서 말 하나를 움직여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검은색 돌을 여기서 이 판에서 앞으로 두칸 움직이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쪽 판에서도 얘로 똑같은 움직임을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칸수만큼. 근데 첫 번째 움직임과 다르게 두 번째 움직임은 이 움직임으로 상대방 말을 밀수 있어요. 얘한칸 밀려나겠죠, 이쪽으로. 얘가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네 개의 판 중에 어느 한 판이라도 상대방 네 개의 말을 전부 밀어내면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추상 전략 게임이었어요. 또 다른 예제로 이 어메이징 라비린스가 있죠. 얘는 약간 정말 슬라이드 퍼즐을 보드게이머 한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메이징 라비린스. 라비린스가 아마 미로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라비린스 미로 속에서 타일 하나를 이렇게 쇽 밀어요. 밀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밀면 요 타일들이 전체가 한 칸씩 밀립니다. 그러면 미로의 길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차례에 자신의 카드에 있는 이 아이콘으로 자신의 말이 뭔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미로를 계속 바꾸는 거죠. 요거랑 유사한 게임으로 제가 봤던 게 딩고의 꿈. 요거 보드게임 아레나에 있던데. 얘는 5 곱하기 5 사이즈로 타일을 놓고 자기 차례가 되면은 타일 한 개를 원하는 쪽으로 한칸 밀어 넣어요. 그럼 나온 거는 이제 뭐 다음번에 또 넣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 방금 전에 이 넣는 타일은 항상 자기 마크가 써 있어요. 자기 동물이 그려져 있거든요. 뒷면이에요, 뒷면 이게. 그래서 요 동물 마크로 특정한 패턴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이 게임의 목표. 얘도 약간 슬라이드 방식이죠. 조금 더 추상 전략 말고 좀 전략 게임에서 이런 걸 쓰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해본 것 중에 울름이 이런 게임이었어요. 울름이 이제 3 곱하기 3 액션 격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해요. 요3 곱하기 3 칸에서 내가 어떤 토큰을 넣고 밀어가지고 해당한 어떤 토큰이 나오게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추가 효과가 발동되고 하는 게임이었어요. 요런 게 약간 유럽 게임에서 사용하는 슬라이드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메커니즘. 오늘의 마지막 메커니즘은 스피드 매칭. 아, 이게 영어를 그대로 그냥 발음대로 썼는데 뭐라고 할지 잘안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피드 매칭이라고 했습니다. 테이블에 게임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특정 조건이 일치하는 걸 발견해야지 점수를 얻는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셋이어가지고 셋을 제가 그림에 넣어놨고요. 셋은 정말 오래된 게임이죠. 저보다 한 3살 어린 게임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3 곱하기 4 사이즈로 다양한 카드들을 이제 앞면으로 깔아놓고 요 12개 중에서 특정 세트 카드 3개를 찾는 게임이죠. 이게 지니어스 게임에서 결합 게임으로 나왔었죠. 근데 그건 이거보다 한 단계 쉬운 버전으로 나온 셋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색깔 그리고 모양 그리고 개수 그리고 안에 채워진 정도 그 네 가지 요소가 카드에 있는데 이 세 장의 카드에서 그 네 가지 요소가 뭐 모두 같던가 모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알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눈이 빠집니다. 요 세트가 대표적인 스피드 매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세트와 비슷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방식이 스위치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위치는 요 투명한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세트처럼 요 투명한 카드를 몇 장 깔아놓고 여기서 요 점과 요 고리가 일치시켜서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이 카드를 막 뭐 얘랑 뭐가 좋을까? 약간 얘와 얘를 딱 일단은 세트예요. 얘를 이 카드를 돌려요. 180도 돌려가지고 안되지. 돌리면 안되고 뒤집어요. 뒤집어요. 좌우반전 뒤집으면은 여기에 요 고리가 여기에 파란색을 쏙 넣어줄거고 요 점은 여기에 쏙 들어갈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고리와 점이 세트로 다 되는 카드를 찾는 게임이에요. 요것도 은근히 머리가 아픕니다. 좀 더 국내에서 유명한 게임은 역시 할리갈리죠. 국민 보드게임. 할리갈리도 이제 사람들이 카드를 펼칠 때마다 특정 과일이 다섯 개 되는 것을 빠르게 판단한 사람이 종을 쳐가지고 이득을 보는 게임이죠. 안녕하세요 0080님. 0080? 뭔가 건담이 떠오르네요. 또 다른 게임으로 이제 도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도블이라고. 요 모든 종이들이 아이콘이 있는데 어떤 종이 두 개도 항상 똑같은 아이콘이 한 개씩은 있는 게임입니다. 얘와 얘를 보면 선글라스가 중복돼 있죠. 그래서 게임 방식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종이에서 공통된 아이콘을 빨리 찾는 게임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이게 잘 눈에 안 보여. 이게 이거 보이나요? 아 요거다. 요거 요런 게임이 있고요. 또 유명한 게임 중에서 한국어로는 유령 대소동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고스트 블리츠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얘도 약간 할리갈리유 느낌이 납니다. 얘는 이렇게 다섯 가지 사물이 있어요. 회색 쥐, 흰색 유령, 빨간색 의 소파, 녹색 병, 파랑색 책. 그래가지고 이 게임은 요 사물을 올바른 사물을 가장 먼저 집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사물은 무엇이냐? 게임에서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한 장을 탁 오픈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카드를 탁 오픈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드에서 색깔과 그 대상이 이 사물과 정확히 일치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가장 빨리 잡으면 됩니다. 볼게요. 여기서 자, 책은 빨간색이어서 안 맞죠? 유령은 회색이니까 안 맞죠? 그럼 쥐도 안 맞고 소파도 안 맞으니까 그럴 때는 남는 초록 병을 잡아야 합니다. 즉 일치하는 게 없으면 이 카드에 없는 걸 찾아야 돼요. 이 카드에 초록도 없고 병도 없죠? 그러면 요게 정답입니다. 반대로 요런 카드가 나왔다.
얘 안 된다, 얘 안 된다, 얘안 된다. 오케이, 어딨지, 어딨지? 예시가 또 없나?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어렵다. 어, 여기 있네, 여기. 요 녀석. 요 녀석은 유령이고 흰색이잖아요.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그 물건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카드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물건을 찾던가 아니면 카드에 없는 색깔, 없는 모양을 찾던가. 요거 볼까요, 요거? 요거는 파랑색 안 돼, 소파 안 돼, 쥐 안 되고 유령 안 되니까 또 이 병이네요. 네, 요런 식입니다. 요것도 은근히 아이씨 어느 쪽이지? 헷갈려요 많이. 요렇게 하는 순발력 게임과 다르게 말로 하는 순발력 게임이 블리츠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영문판 제목은 어노미아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요렇게 사람마다 할리갈리처럼 자기 앞에 카드를 오픈하는데 오픈하다가 카드에 요 마크가 있는데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마크가 두 명이 일치하는 게 나오는 순간 이 두 사람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카드에 써있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빨리 말한 사람이 이 카드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베이징 먼저 외친 사람이 요거를 뺏어서 자기 카드에 놓는 거죠. 이 사람은 해수욕장 이름을 못 댔던 거예요. 늦게 돼가지고. 그래서 순발력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임이죠. 자, 이런 게 스피드 매칭 게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메커니즘 다섯 가지는 반협력 게임, 시뮬레이션, 노래하기, 밀어넣기, 그 다음에 스피드 매칭. 여기까지가 오늘로 70번째 메커니즘까지 했네요.